18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아 이게 보니까 이 각을 나타내는데 호도법으로 나타냈네. 파이가 들어가면 호도법이지. 파이가 얘는 이제 60분법 도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치 이게 그러니까 이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을랑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을 그 60분법으로 나타냈을 때 맞냐 틀리냐 이걸 알아야 하는 거지 이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게좀 편하다. 그러니까 60분법을 호도법 하는 것보다 호도법으로 60분법 하는 게 편하지. 그러면은 이거 4분의 3 파이는 4분의 3 파이를 우리가 60분법으로 나타내면은 4분의 3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를 하면 된다. 파이분의 180도 그 약분 되고 약분 되고 4 9 180 약분하면 45도. 그러면 135도 3 곱하기 45니까 맞네. 1번 맞다. 1번 맞고 2번은 2번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그럼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6분의 7파이에다가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를 하면 돼. 파이파이 없어지고 6하고 180 옆으로 30, 30. 그러니까 마이너스 210, 7 곱하기 30이니까 마이너스. 맞네. 맞고 3번. 3번은 요거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요거를 이제 60분법으로 바꾸면은 2분의 3파이에다가 파이분의 180도를 곱한다. 180도. 약분 돼가지고 없어지고 2하고 180도 90도. 90도. 3 곱하기 90도. 210도. 210도. 맞네. 4번은 요거 이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꿔볼까? 그럼 어떻게 하냐? 330도 곱하기 얘는 180분의 파이 180분의 파이 이렇게 그러면 없어지고 6으로 약분하면은 3 6으로 약분하면은 아 6으로 안 되는구나. 아 3으로 되는구나. 3 3으로 하면 6 3으로 하면 11 그러니까 6분의 11 파이 맞네. 아 답이 5번인가 본데. 5번 165도 165도 그 165도를 호도법 나타내면은 165 곱하기 180분의 파이. 파이. 그러면은 아, 이게 뭐 15로 되나 15? 약분이 15. 15로 하면은 10 12. 15로 하면 12. 12분의 11이네. 12분의 11 파이. 아, 5번 틀렸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답 4번이다. 아, 5번이다. 5번. 5번. 183번. 183번.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2n파이 플러스 세타꼴로 나타내시오. 단, n은 정수, 세타는 0보다 커 낮고 2파이보다 작다. 자, 이게 뭐냐? 이거는 2n파이 플러스 세타네.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n이 아니네. 그러니까 뭐 호도법이야, 호도법. 그러니까 각을 파이로 나타냈으니까. 호도법이다, 호도법. 근데 이게 360도가 60분법, 360도가 호도법을 나타내면 2파이거든, 2파이. 그니까 2n파이는 뭐냐?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요거 이제 곱하기 생략한 거지. 2파이 곱하기 n을, 2n파이로. 그러면은, 아, 그럼 이제 보자고. 그니까 이거 호도법 나타내면 호도법으로. 그러면 345도는? 345도는 우리가 호도법으로 나타내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345 곱하기 180분의 파이. 그럼 이게 10, 15로 약분돼, 15로. 그러면 15로 약분하면은 23, 12. 그러니까 12분의 23파이.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그 345도, 얘는 우리가 일반각으로 나타내면은 2n파이 플러스 12분의 23파이다. 23파이.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거 꼭 써줘야 돼. 요거. 단, n은 정수. 써줘야 된다, 요거. 단, n은 정수. 요거 안 쓰면 이제 틀렸다고 할수 있으니까. 900도. 900도. 그러면 900도는, 우리가 일반각 쓰려면은, 900도는, 900은, 일단 우리가 요 세타각을, 아, 이걸 일단 저기, 그, 호도법으로 고치자. 호도법. 180분의 파이로. 그러면은 5네 5파이네 5파이네 5파이 그 5파이는
5파이는 우리 2n파이로 이제 더하기 2n파이로 하는 거거든. 2n파이. 그러니까 2n파이를 그러니까 4파이를 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빼기 4파이 더하기 4파이 하면 되지. 4파이. 요렇게 아니 빼기 4파이 더하기 4파이 하면 쌤쌤 되지. 쌤쌤. 그러니까 뭐가 되냐? 요게 이제 2n파이지. 2n파이. 2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그러니까 2n파이 플러스 요거 5파이에서 4파이면 파이. 파이. 단 n은 정수. n은 정수.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가로수 한번 마이너스 190도. 마이너스 아 960도. 마이너스 960도. 그러면 얘도 이제 우리가 먼저 그 호도법으로 고치면은 이거 근데 일반각을 먼저 아 그러니까 요 60분법을 먼저 일반각으로 고친 다음 해도 돼. 그래도 뭐 답은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나오지.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 위에서는 호도법 고쳤으니까 그럼 여기 그대로 해보자고. 지금 마이너스 960도. 마이너스 960도. 그러면 여기다가 360도를 더하면 한두 번, 세번 더할 수 있는 세 번. 1080도. 1080도 더 했으면 빼기 1080도. 1080도. 아무튼 그러면 얘는 이제 그 360도 곱하기 n이 되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n이 많은 3이 되는 거지. n이 많.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계산하면은 120도다. 120도. 그래서 더하기 120도. 120도. 그럼 요걸 이제 호도법으로 고친다고. 요거를. 그러니까 60분법을 일반각으로 고친 다음에 호도법 고치면은 얘는 2n파이. 요게 2n이잖아. 2n. 그러니까 얘는 이제 2n파이로 쓰면 되는 거고, 더하기 120도를 호도법으로 고치면은 120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 약분하면은 3분의 2. 그치? 3분의 2파이. 요게 답이다. 이거 빼먹으면 안 돼. 단 n은 정수. 이게 3번 답이다. 3번. 여기까지.